자, 본시장에 한번 와봤어요. 예전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일반 시장이라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아. 아무튼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본시장도 한번 구경을 해보시죠. 여기 오토바이를 주차를 이렇게 해놨어요. 본시장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저 아저씨가 관리하시는 분인가봐. 주차비는 4,000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 네. 하루 종일 대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대놓기엔 아깝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바나나 튀김이구나. 야, 바나나. 여기죠. 여기가 꼰시장이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저기에 빅시마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빅시마트가 없는 것 같아. 나 파란 타일랜드? 예. 고마트 타일랜드. 아, 저기 저기 고마트라고 이제 빅시가 원래 저기 자리에 있었는데, 아, 빅시가 없어지고 고마트가 됐대요. 근데 저 고마트가 타일랜드 거래, 태국 거. 아무튼 이렇게 바뀌었구나. 자, 여기 꼰시장. 꾸요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곳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꼰시장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에는 마스크 팔고, 뭐 차 팔고, 커피 팔고, 여기는 베트남 아줌마들 좋아하는 그룹 하네.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을 위한 물건들이 많네요. 뭐 초콜릿, 사탕, 뭐 말린 망고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럼 이건 뭐지? 이건 엿인가? 과일도 팔고. 우리나라 30년 전 시장 분위기가 나는 곳이네요. 옷도 팔고, 안경테도 팔고. 예전에 여기서는 안경테 썼는데 바로 부러지더라고요. 나름 구경하는 재미가 솔솔하네요. 바닥에 앉아 좌판을 깔고 장사하시는 분도 보이고요. 전에는 이 길 중간간이 식당에서 밥도 먹었었는데 나름 간단한 먹을거리가 있기는 하네요. 이제 왼쪽 편에 있는 식당가를 한번 가볼까요? 와, 여기 식당이 있네.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처럼 어포를 많이 먹나 보네요. 여기가 식당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한번 구경이나 할까요? 아, 꽃시장도 먹거리가 많구나. 꽃이 판다. 고기 꽃이네요. 베트남 말로는 냄누이라고 하죠. 옆집은 국수집이네요. 오래된 재래시장치고 정말 깔끔하네요. 현지 시장이라 여러 종류의 베트남 음식들이 많이 보이네요. 웃으면서 고객 행위하는 것조차 기분을 좋게 합니다. 베트남 전통 음식들이 많아 여기만 와도 열 끼는 먹겠네요. 여기 음료도 파네. 아, 여기는 그래도 방미안 시장보다는 좀 깨끗하기는 한 것 같아요. 여기도 오래된 시장이긴 한데. 음식 하나 드셔보시지. 콩불러님 출출하지 않으셨나봐요. 와, 여기도 삼겹살 돼지고기 요리가 많네. 맛있겠다. 잘만 먹으면. 여기는 내장 하는 데 왔고. 어린 시절 북적대던 우리 고향의 시장이 생각나네요. 이것도 누옥맘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 다시 다낭을 간다면 경험 삼아 꼭 한 끼는 이 시장에서 먹어보고 싶네요. 아, 이거 베트남 가정식. 금액은 대충 보면은 뭐 비싸진 않아요. 다 역시 1,000원, 뭐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이 집이 제일 다양하긴 하네요. 시장 안에 있는 현지 느낌의 식당과 잘 구경했고요.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홍블러님. 식당끼리 끝나는 데는 또 뭐 액세서리 같은 거 팔고. 저는 별 관심이 없고. 그럼 나가볼까요? 미로 같은 길을 다니는 것도 재미있네요. 야채를 들고 다니며 파시는 상인분도 보이고요. 꽃 파는 데도 있고. 자, 베트남 사람들 많이 쓰는 마스크. 과일 종류도 많이 있네요. 과일 가게도 보이고.
베트남 시장이 다 비슷비슷하네. 일단은 뭐 옷 팔고 과일 팔고 야채 팔고 고기 팔고 그리고 건물 가운데 안쪽에는 여기 식당가가 있고요. 이쪽 방향도 구경시켜주세요. 이거 뭐? 집에서 만들어 온 걸 파는 것 같네요. 주스도 팔고요. 생고기 냄새가 납니다. 저 앞에는 정육 코너네. 베트남 스타일의 정육 코너. 와. 야채 종류가 우리와 많이 비슷해 보이네요. 이건 이미 다 삶아놓은 족발인가? 홈블로는 발과 닮았네요. 오. 베트남 사람들은 고기를 여기서 사겠어요. 냉장고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신선한 고기를 빠른 시간에 팔겠죠. 아, 살짝 냄새가 역시 나긴 하는데 어차피 생고기 파는 데니까. 홈블로님 냄새도 이곳 냄새와 비슷하지 않나요? 와, 돼지 혀하고 이거 염통 같아. 간하고 귀도 있고요. 아, 저 도마에서 이렇게 썰고 있구나. 베트남 야채 신선해 보이네요. 야, 바닥이 조금 미끄러워. 조심하세요. 다른 것도 보여줘야 하니. 아, 여기만은 파파야 썰고 있고. 바구니는 깨끗한 걸로 바꾸셔야겠네요. 이 파파야 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어, 이게 김치처럼 먹는 건가 보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파파야가 씹는 맛도 있고 좋죠. 베트남 시장도 파는 종류에 따라 구역이 잘 나뉘어져 있네요. 자, 야채 코너는 요 정도. 이것은 돼지 고기 같네요. 이것은 뭘까요? 아시는 분. 이것은 잘 알죠. 후추군요. 이건 매운 고추네요. 여긴 잡화점들이 모여있는 곳인가 봐요. 볼수록 정겨운 곳이네요. 베트남 스타일의 과자인가 보군요. 주스를 파는 아줌마도 보이네요. 다 파셔야 할 텐데. 아, 여기 보면은 뭐 말린 생선 작은 것도 있고 오징어 말린 것도 팔고. 이게 보니까 여기도 가격이 좀 있나? 40만 동, 막 50만 동 하네요. 이건 한치인데.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은 말린 새우. 방건조 새우 같아, 전부 다. 와, 이렇게 있어요. 베트남도 비싼 것은 비싸네요. 다낭시내 안에서 이런 현지 시장을 접하는데 참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과일도 종류별로 사다가 하나씩 먹어보고 싶네요. 우리나라에 없는 과일 위주로 말이죠. 여기는 바나나의 종류가 참 많아 보이네요. 베트남 사람들도 꽃을 좋아하나 봅니다. 시장 바깥쪽에는 라탄 제품을 파는 곳도 있네요. 더울 땐 엄청 덥고 오토바이도 막 다니니 항상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덕분에 다낭의 꽃시장 구경 잘했습니다. 다낭 호택시 지사님이 바로 앞으로 오니 얼른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낭 시리즈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